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멱집합 파워셋. 뭐라고요? 멱집합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론 강의 때도 멱집합은 이미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멱집합은 뭐예요? 멱집합은 해당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따라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멱집합을 이해하고 있다면. 집합 A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이때요. PA라고 썼네. 이걸 이렇게 쓰든 출제자가 집합 A의 멱집합 또는요 뭐 이렇게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자가 정하기 나름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그때 출제자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건 멱집합의 정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이 집합 A의 P 이게 뭔 무슨 표시인데 이게 젠장 표시는 이거예요. 그렇죠? 라지 X요. 라지 X인데 라지 X가 뭔데? 라지 X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바로 빰빰 멱집합의 정의라고. 멱집합의 정의. 자, X, 라지 X가 이러한 놈에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들인데 그 라지 X가 뭐냐면은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로 구성된 즉 A의 부분 집합들이 원소가 되는 그러한 집합이 바로 멱집합. 따라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X는 몇 개 있을까? 요게 지금 3개가 있으니까 2의 3승까지 8개가 있겠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써보도록 할게. 지금 문제에서는 PA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건제시법이 아니라 원소날법으로 써보면 다음 같아요. 일단 원소들.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X들은 뭐가 있어요?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집합 A, 집합 B, 집합 C. 원소 2개짜리 집합 AB, 집합 AC, 집합 BC, 원소 3개짜리 집합 ABC,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부분 집합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라지 X인데 그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바로 뭡니까? 집합의 멱집합이다, 그렇죠?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원소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원소를 갖겠죠. 그렇죠? 이러한 집합들이 이런 형태가 곧 집합 PAA의 멱집합의 원소들.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PA의 이거의 부분 집합이겠습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을 세며 뭐라고 할까요? 라지 X 있으니까 라지 Y라고 할까? 라지 Y. 라지 Y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요놈 놈이 이게 여기 들어가든 말든 얘 마음이고 얘도 들어가든 말든 뜨뜨뜨 이에 몇 승까지? 이에 8승까지. 이에 8승은 얼마입니까? 256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집합 A의 멱집합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5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간식 문제. 자, A의 멱집합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든 간에 사실상 멱집합의 정의는요 요놈이다. 그렇죠?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들을 해당 집합 A의 멱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실제로 이렇게 갖는 거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제 A의 어떤 집합, A의 파워셋 멱집합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겠지. 멱집합의 개념 만약에 잘 안 돼 있다면 이론 강의 다시 보시고요. 이론 강의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요. 그닥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을 거라 믿어.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